오, 뭐야? 오, 나와요, 나와요. 이거 다른 AI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따로따로 깔아놓으면 계속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의 질문만 여기 검색창에다 입력을 하고 얘가 알아서 바꿔주면 훨씬 편하죠? 뭔가 하나만 썼을 때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똑같은 질문을 클릭 한번 하면 다른 AI들이 설명해 주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 맨날 챗GPT한테 다시 추천해줘, 다시 추천해줘 이러는데 비슷한 내용만 나오거든요. 다양한 AI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완전 다른 결로 추천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모두 칭찬하는 이 서비스, 바로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 에이닷의 멀티 LLM 에이전트입니다. 질문을 한번 했을 뿐인데 여러 AI들의 답변을 손쉽게 얻을 수 있죠. 9월 개강과 함께 찾아온 수많은 과제와 팀플, 게다가 이번 9월엔 추석도 있어 효도 선물 챙겨 고향 내려가기도 바쁘죠. 누구보다 바쁜 대학생들을 똑똑하게 도와줄 앱이 있습니다. 에이닷. 에이닷은 SK텔레콤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전화 통역, 통화 요약 등의 서비스를 탑재해 출시되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 멀티 LLM 에이전트. 이게 아주 요물입니다.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검색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른 AI를 이용한 적 있지 않은가요? 멀티 LLM 에이전트는 바로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기특한 서비스입니다. 매번 질문은 복붙하지 않고도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A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AI 답변 비교 기능을 활용해 다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AI에게 연속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AI를 찾기도 쉽다는 사실. 개강 후 고민이 생긴 대학생들에게도 이 꿀팁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희 학과가 팀플 많은 학과로 유명해요. 최근에 그 영상 콘텐츠 기획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 콘텐츠 내용이랑 기획 의도 이런 건다 정했는데 제목을 못 정해가지고 약간 고민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서비스를 하나 추천해줄게요. 챗GPT는 많이 쓰는데 에이닷으로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요. 아래 기획 내용을 보고 제목을 지어줘. 생성 중이래요. 오, 이렇게 표도 나오는데. 1인 가구와 복고 현상, 현대사회의 새로운 수요와 콘텐츠 트렌드. 마음에 들어요? 다른 것도 한번 볼... 이건가요? 다른 AI 답변 비교? 좋아요. 혼자의 시대, 함께하는 즐거움. 하나 더 해봐도 되나요? 오, 함께 즐기는 보드게임으로 재발견한 사회적 유대감. 괜찮은데요? 일단은 제목 선정 이유를 알려줘요, 얘는. 아까는 그냥 제목만 알려줬었는데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네요. 클로드가 추천해준 답변으로 골랐는데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질문의 경우 클로드, GPT-4 같은 AI를 활용하면 원하는 대답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제가 곧 여행을 도쿄로 가거든요. 도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호텔이나 음식점을 어디로 예약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쭉 찾아보고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광고여서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앱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떠있는 게 폴플렉시티가 먼저 떠있거든요. 이걸로 해볼까요, 여러분? 도쿄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땅한 식당을 못 찾겠어. 오코노미야키 맛집을 추천해줘. 일단 몇 개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3개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위치도 좀 아카사카역이면 어디지?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요새 클로드가 똑똑하다고 들어가지고 클로드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아베코, 보탕, 세로아 힐렉스, 쿠시파스탕, 수완시마.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5개까지 나오긴 하는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글로만 설명을 하는데 이거 다른 AI 하나만 더 볼게요. GPT가 제일 빠르네. GPT가 제일 빠르고 GPT는 예약하고 방문하는 팁을 알려주긴 하는데 사진이 나오는 거는 뭔가 Perplexity만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얘한테 한번 계속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마루요시라는 식당에 대해 소개해주고 가장 붐비는 시간대와 메뉴 가격을 찾아줘. 하나 이거. 오 뭐야? 오 나와요, 나와요. 이게 구글 지도에서 메뉴를 사진을 찍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일본 가게 메뉴판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영어로 써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AI로 검색을 하니까 보면은 제가 오코노미야키를 찾았잖아요. 오코노미야키의 가격대가 1000엔에서 2000엔 사이다 정도로 나와 있고 또 어찌 보면 구글 지도에서 해석하면서 읽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제 추석이라서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선물을 하나 하고 싶기는 했어요.
부모님이 관심사가 골프 이쪽인데 제가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가격대가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검색하면 되죠. 추석 때 부모님께 선물하기 좋은 선물들을 추천해줘. 굉장히 다양한 게 나왔는데 과일과 홍삼 같은 게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먹는 걸 안 좋아하셔서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50대고 골프를 좋아하죠. 이걸 참고해서 다시 추천해줘. 다른 AI를 이용을 했더니 골프 용품, 라운딩 이용권 같이 골프랑 관련된 상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AI가 다시 5만 원 이하의 선물들을 또 추려줬어요. 골프 우산의 구매 링크를 보내줘. 오! 한 4개 정도를 보내줬어요. 흥미롭네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으니 첫 번째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오! 바로 링크로 들어가지네요.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건 물론 답변을 길게 클릭하면 복사를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하기도 편합니다. 이렇게 각 AI별 특징도 적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AI를 찾아 계속 질문을 하면 좀 더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겠죠? 확실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AI마다 특화된 분야가 다르거든요. 사실 어떤 AI는 글을 잘 써주고 어떤 AI는 뭐 정보를 잘 찾아주고 하는데 이게 따로따로 깔아놓으면 계속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의 질문만 여기 검색창에다 입력을 하고 얘가 알아서 바꿔주면 훨씬 편하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AI 자체가 Perplexity랑 GPT-3.5랑 4.5가 다 있고 클로드까지 다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편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만 썼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 똑같은 질문을 클릭 한번 하면 다른 AI들이 설명해 주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저 맨날 ChatGPT한테 다시 추천해줘, 다시 추천해줘 이러는데 비슷한 내용만 나오거든요. 다양한 AI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완전 다른 결로 추천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개강한 대학생들에게 유용할 멀티 LLM 에이전트 AI 비서 활용해서 남들보다 똑똑하게 대학생활 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